조갈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A28면 전면으로 아주 충격적 내용을 담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낸 광고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 및 범국민대회 3월 1일 오전 11시 구국기도 2부 국민대회 3부 시가행진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대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주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헌금 모금함 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헌금 또는 모금함을 돌리다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오는 3.1절은 99주년입니다. 3.1절을 주최, 3.1 독립운동을 주동한 단체는 종교단체입니다. 당시에 천도교, 개신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대표도 있었고, 33명의 선언문, 3.1 선언문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개화기 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독립운동과 이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인 이승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북한의 남침이 있었을 때 맞서 싸운 기독교인들, 그리고 장군들 중에서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할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깔린 이 자본주의, 적극적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이어서 민주화 운동.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간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자유통일도 기독교적 정신, 인도주의적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승회 및 범국민대회 이렇게 이름 붙인 듯 합니다. 구국과 자유통일.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평화적 적화통일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으니까 궁극적 목적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입니다. 평화는 수단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야당이 지적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방제 음모 이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6월까지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헌법 3조를 없애고 4조 등을 고치려고 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은 한반도의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우리는 통일의 명분을 가지고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된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넣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르치게 될 중고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다 빼버렸다. 6.25 남침도 빼버렸다. 빼버렸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아니, 시안입니다. 시안이 이게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집필 시안이. 다만 시안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다 빼버렸다고 이렇게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한것 같지만 사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행정안전국 자치분권 로드맵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제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며 지방분권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시, 군, 구, 읍면, 동 단위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자치단체에 단체 행동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것을 현역군인과 경찰에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건 좀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미동맹을 깨고 한중동맹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한중동맹, 한중동맹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보복을 가하거나 우리 영토를 침범할 때는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 전 세계 우방과 함께 중국과 싸울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절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던 피의 함성이었으며 3.1절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회개의 금식기도 대승회에 모여든 전국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타오른 피와 눈물의 함성이다. 동시에 헌법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단 사이비의 비판과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 하고 있다.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 했다.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면은 그 사상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만세 하더라도 지금 보안법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 헌법이 통과되면은 공산주의 활동을 자유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우려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 광고문에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이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민족을 일으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 3.1 독립운동과 1948년 건국과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948년을 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기본적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와 문재인 정권 사이에 역사관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948년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이승만 장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었고 6.25 침략의 위기 시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올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 봉건주의 시절 일하면 상놈이라는 악습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배워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국민 의식을 바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스러운 일임을 가르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습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한글 성경 보급으로 문맹국을 세계 제1의 문맹이 없는 나라로 바꿨다. 한국 근현대사는 가히 한국 교회사라 할 만큼 거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공산 세력은 이러한 한국 교회만 무너뜨리면은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각가지 전략 전술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파괴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난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세력들은 일어나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헌법을 준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탈원전, 전작권 환수,
경제 파탄으로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의 원천이 이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 때문임을 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빛은 어둠을 이긴다. 민족의 소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 주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요사밭 기도성회, 주관 3.1절 한국교회, 회계의 금식기도 대성회 및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협력기관 기독교연합단체 및 300여 애국단체.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우리 헌법적 가치가 비슷한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발전한 개인의 인권, 자유, 생명, 행복 추구권, 이런 생각들이 미국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헌법에 들어간 유명한 문장,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이 문장이 그 뒤에 나라를 세울 때 다른 나라의 주로 공화국인데 공화국의 헌법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문장이 들어온 게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쭉 캐고 들어가 보면 기독교적 정신에서 출발했다. 이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도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일종의 순교 정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야 3.1운동, 독립운동, 반공자유운동, 그리고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목사들이 납치당하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반공자유 노선을 피로서 지켜낸 세력이 군인과 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엄격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든지 기독교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기독교의 적인 공산주의 편을 든다든지 하면은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 보통 기독교의 말하자면 행동 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만약 반헌법적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종의 최후 통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국민 대통령이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위에 주권자가 있고 사실은 주권자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라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